Times. 아까 거는 마이클 란도우가 생각나는데 이번 거는 게리 무어가 생각납니다. 네, 제가 이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먼저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통하셨습니까? 와.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또? 그러게요. 자, 그러면은 뭐 다음 시간 거 저 뭐 누구 생각나십니까? 아무도 생각 안 나죠.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죠. 마음이 백지 상태가 되죠. 아니, 저거는 없잖아요. 없죠.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딱 생각이 나는 게 란도와 게리 무어, 네. 란도 무어 이렇게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굳이 하자면 제프 백? 굳이 하자면 제프 백 쪽에 가깝겠네요. 제프 백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구제했대. 굳이 하긴 했지만 근데 뭐 없어. 너무 딱히 없어. 뭔가 약간 살짝이라도 뭐 올림픽 화이트나 뭐 이렇게 누리기 됐으면 잉베이라고 했을 텐데. 맞아요. 네. 그러지 않고 네. 그냥 하였기 때문에 제프백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래도 제프백 같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걸 보고 바로 제프백이 떠오르진 않는데 제프백을 생각하면은 어울려. 그런 느낌인 네, 거죠. 맞아요. 좋아요. 근데 이런 기타들은 정말 보자마자 그냥 딱 게리, 떠오르죠. 게리 무어. 이 색깔 자체가 게리 무어가 그리고 이제 스트랫을 그 그것만 딱 쓰는 네. 그 영상도 많고 해서 너무 상징적인 색깔인 것 같아요. 게리 무어의 피에스타 레드가 이렇게 뭔가 그냥 파블로프의 개처럼 연동이 네, 되어 있죠. 네, 그냥 정말 딱 떠오르는 그런 기타리스트고 그런 색상입니다. 네. 피에스타 레드 니트로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 이거는 679만원이고요. 왜 가격이 싸냐? 톨터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냥 민자 피카드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습니다. 민자 좀 민? 그런가요? 너무 전문용어 민픽? 민픽?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민가드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민가? 링가드가 떠오르는 것도 뭘까요? 네. 링가드 링가드 네. 네. 679만원 가격이 11만원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저 톨터쉘 피카드가 10만원이 넘는다라는 게 조금 놀라웠고요. 진짜일까요? 과연? 저 진짜 몰라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뭐 거북이 그거를 저기 좋은 걸 갖다 썼겠죠. 거북이요? 톨터쉘이 그거잖아. 거북이 껍질. 거북이 껍질. 진짜 껍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한 11만원 하지 않겠어? 저 무늬만 한 거 아니에요? 무늬만 하겠죠. 그런가요? 진짜 네. 거북이 껍질을 넣었을까요? 진짜 거북이 껍질은 요만큼의 10만원일걸요? 에이 그 용봉탕집이랑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 먹고 남은 거 어쨌든 이렇게 받아오는 거니까 톨터쉘에 그냥 무늬만 있지 실제로 거북이는 아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피크는 실제로 거북이 등딱지로 만들잖아요. 맞죠, 예. 네. 그거를 한 지금 한 3천원 하겠다.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톨텍스가 거북이고 울텍스가 상아인가? 둘다다 화공 약품이고요. 톨토이즈 그 안경테 만든 거북이 등 뭐가 아니 아니 그 제가 그러니까 그 재료 말고 거기 거북이 그려져 있는 게 톨텍스죠. 톨텍스, 그려져 있잖아, 그죠? 그 울텍스가 그 허연 거 허연 거 약간 갈색 나는 거. 네. 그렇죠. 네, 때 아닌 거북이 등껍질 논란. 네. 네. 10만. 그지 용봉탕이 4인 기준 한 20만원 하는데, 그, 껍데기가. 껍데기 10만원. 야, 이거 좀. 잘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이거 뭐, 저게 실제로. 진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거북이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거북이 함유량. 3%. 거북이 향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거북이 향 첨가. 향 첨가. 이 사람들 미쳤나? 아니 톨터쉘 얘기를 하다 이상하게 됐네. 네. 자 어쨌든 톨터쉘 아니에요. 그래서 싼 겁니다. 네. 아니면서 싼 거예요. 자 그럼 정신을 차리고 네.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679만원 얘기를 하려다가 네. 너무 산으로 네. 갔어. 네. 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42kg고요. 두께는 43+2mm에 네. 12프렛 뒷뜰레는 77mm입니다. 네. 바디는 엘도 투피스에 피에스타 레드 니트로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 스탠다드 넥에 오일 피니쉬네요. 네. 헤드머신 클러스는 스태거드, 너트는 본넛에 41.91mm,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6150 SS 프렛. 넥은 넥과 미들은 각각 60 싱글 코일 싱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는 페이텐트 디나이드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트의 터틀 빈티지 브릿지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스펙 네. 그대로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피카드 때문에 사운드가 변화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그냥 이거는 스펙이 같더라도 약간 각각의 이제 기타마다 뽑기 차이, 개체 있죠.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친구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란도 모델보다 란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별명으로 붙여놓은 건데 네. 그거보다 좀 더 로즈우드 함유량이 많은 느낌? 게리 무어의 피를 이어받은 거죠. 좀 더 진한 네, 느낌이 네. 들어요. 네. 네.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게리 무어의 피.
맞네요. 게리모어의 센 느낌이야. 게리모어의 후회가 맞네요. 게리모어 맞나요? 진짜 로즈도 함량이 너무 많은데. 게리모어의 후회. 예. 저번 생각하고는 거북이 등껍질 함유량이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 아 그렇군요. 거북이 등껍질 함유량이 더 많았죠. 네. 궁금한데 잠깐만 비교해 볼까요? 이게 진짜 아 맞아 기분 탓이 아닌 기분 탓인지 아닌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을 수도 있어요. 아닌데? 거기가 좀 더 두껍잖아. 이게 더 두껍잖아. 아 이게 더 그리고 하이가 더 치워 봐봐요. 더 잭 이거죠? 네, 네. 이거죠? 요톤 딱 기억하고 얘가 전체적으로 좀 두툼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에는 하이만 있는 게 아니고 저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들 하이가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는 느낌. 그래서 제가 로즈우드 함유량이 많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로즈우드 둘 다 무식하게 집어넣었어요. 거북이 등껍질 함유량이. 거북이 등껍질의 문제였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어쨌든 두께감이 사운드에서 느껴지는 그런 기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마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 좋아요. 마샬 좀 낫다. 바로 팬더를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확실히 게리무어의 후회가 많네요. 후회가 맞습니까? 네. 아, 바로 마샬 한번 들어보시죠. 게리무어의 네, 게리무어 느낌이 나는 네, 로즈우드의 사운드에 뭐 약간 색깔만 이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 왠지 게리무어 같다는 느낌이 들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운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이야기 마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뭐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뭐 쫀득쫀득했을 땐 하리보, 저러고 있을 땐 솜사탕 이런 거거든. 딱딱한 산딱 참스 있죠, 참스. 참스? 네. CHARMS. 참스. 네네. 딱딱한 사탕. 그거. 딱딱한 사탕. 알겠습니다. 네, 참사탕. 저는, 네, 저는 참사탕. 힘이 충만한 게 다 심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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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사람 이름 같네요, 심충기님네. 아, 심충기. 아, 힘이 충만한 기타, 네. 힘충기.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제 미들고 하이 대역이 이렇게 좀 더 두툼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좀 용봉탕에 그런 계보를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기타. 건조기. 건조기. 네.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건강에 좋은 기타. 조은으로 해야죠. 네. 건조기가 되면 안 되니까. 네. 네. 건조기는 이상해. 네, 건조기는 좀 이상해. 건조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왼쪽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3점. 사운드,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에서 총점은 80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80.67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79.33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또 야금야금 가성비가 일단은 다 조금씩 올랐고요. 예. 조금씩 가성비는 그대로인데 사운드하고 유저빌리티에서 올라왔네요. 왜냐면 사실 10만원 차이가 있고 뭐 가성비를 하긴 그럴 것 같고. 네. 그죠. 네. 유저빌리티는 사실 뭐 범용성도 있습니다만 연주감이나 만듦새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저빌리티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유저빌리티에 약간의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치기에는 제일 편했다는 얘기로 뭐 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쳤을 때 그 연주자가 그 연주할 때 그 기타가 받아들이는 반응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르겠죠. 것들도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저번 시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터틀의 가장 장점은 저희가 이제 첫 시간 때도 되게 강조로 많이 했지만 왼손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 미끄러지는 네. 프렛이 네. 프렛이 진짜 솜사탕이 솜사탕 프렛은 정말 월드클래스라고 네. 할 만큼 괜히 프렛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네. 네. 좋습니다. 아, 마이클 터틀의 오늘은 767번 클래식 S 험싱싱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769번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딱 보면 누가 떠오르진 않지만 제프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면 아 뭐 그럴 수도 있네 뭐 이런 느낌의 디자인의 네. 기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림픽 화이트 니트로인데 올림픽 화이트라고 하기에는 그냥 흰색 민 화이트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생 화이트 같은 느낌의 저 뒤가 올림픽 화이트 아니에요? 네, 생화 생 화이트 네. 하여튼 다음 시간에 한번 직접 눈으로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69번 은총씨가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타임스.